오늘은 2분 드바 소식 고고! 루카 돈치치의 슬로베니아 팀 동료 마이크 토비는 돈치치가 오프시즌 동안 조금 더 휴식을 잘 취한 것 같으며 몸 상태도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댈러스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은 8강전 맞상대인 이탈리아에 대해 패턴 플레이를 잘 펼치는 팀이라고 했고 리투아니아전 패배에 대해서는 몇몇 불가능해 보이는 3점 슛을 리투아니아 선수들이 넣었다고 언급했네요. 지미 버틀러는 농구 월드컵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베벌리는 러셀 웨스트브룩 실험을 실패한 레이커스 구단이 웨스트브룩 대신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타이론 류 감독은 웨스트브룩의 연봉이 낮다고 생각하네요. 리치폴은 만약 2020 버블에서의 우승 트로피를 르브론 제임스가 아닌 스테픈 커리가 들어올렸다면 사람들이 그 우승을 깎아내리지 않았을 거라 말했습니다. 토니 쿠코치는 농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르브론 제임스와 마이클 조던은 같은 시대에 뛴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네요. 스티븐 에이 스미스는 25세 이하의 선수 중 최고의 선수는 루카 돈치치가 아닌 제이슨 테이텀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가솔이 은퇴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네요.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다음 주 주말 대만에서 펼쳐지는 야구 경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자베일 맥기가 세크라멘토로 합류했지만 보장된 계약은 아니라고 하네요. 애틀랜타 레전드 도미닉 윌킨스는 은퇴 후 보스턴에서 5년을 살았지만 어떠한 인종차별도 받아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스턴을 굉장히 좋아했다고도 덧붙였네요. 클리퍼스 소속의 아미르 코피가 두 건의 경범죄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벨기에 리그 팀으로 합류하기로 했던 패트릭 맥하우가 비자 문제로 인해 3일이나 구금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미네소타 구단이 자본테 쿡과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